천지가 지금 내 마음 안에 다 들어와요. 다 같은 재료예요. 더 미세한 재료냐 거친 재료냐 차이지 내 마음도 지수화풍이고 오행으로 이루어져 있고 물질도 지수화풍 오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마음도요 불처럼 타오르고 바람처럼 이리저리 흐르고 수많은 정보를 따라 흐르는 생각도 있고 불처럼 타오르는 열정도 있고 마음에요. 땅처럼 견고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물처럼 흐르는 감수성이 예민한 부분도 있고요. 고집스러운 땅처럼 딱 고집스럽게 지켜나가는 부분도 있고 재료가요 지수화풍입니다. 몸뚱이도 지수화풍. 거친 거 미세한 거 이런 차이뿐이에요. 그래서 우주 만드는 재료가 다르겠습니까? 어떤 건 미세한 건 마음 만들고 거친 건 물질 만드는 거죠. 그러니 에고의 세계, 에고 이하의 세계. 이원성이 갈라진 이하의 세계와 이원성을 초월한 세계. 이게 여러분 마음에, 몸 이전에 마음에서 이미 천지가 갈라져 있어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 땅의 세계고요. 일어나기 전은 순수한 하늘의 세계입니다. 요 두 개만 가지고 천지를 논하면. 한 생각 제대로 쓰면 여러분은 한 생각 제대로 쓰는 걸로 천지가 균형을 찾아요. 그게 만물을 살리는 업을 지어요. 네, 요게 이제 중화의 아주 신법입니다.